볼린저 밴드 창시자, 비트코인 이더리움 주간 차트, 아름답다.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정말 그렇게 얘기했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볼린저 형님께서요. 존 볼린저, 볼린저 밴드 창시자의 존 볼린저, 이 사람은, 이게 바로 볼린저 밴드잖아요. 볼린저 밴드의 상단과 하단을, 사이를 차트는 움직인다. 요걸 이제 고안해낸 사람인데요. 이 이제 보조 지표를 고안해낸 사람인데, 요 볼린저가 최근에 한 말이 또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아름답다, 비트이더 아름답다,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고, 그리고 2월 26일에도 지금 보시면은 볼린저 밴드가 여기 보시면 이 사람이 그려놓은 건데, 상단과 하단, 볼린저 밴드 중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 볼린저 밴드 하단부에 지금 보시면은 더블 패턴 하단을 지금 두 번을 터치를 했다. 이 이야기가 나와서 비트코인 어떻습니까? 비트코인은 또뭐 매상이 맞았는지 모르겠지만, 일봉으로 한번 볼까요? 일봉으로 보면은, 그때 당시 분석이 나왔을 땐요 W 모양이 있었는데, 28일에 어떻습니까? 2월 28일 어제. 이렇게 올랐었죠. 분석은 맞았네요. 아무튼 맞았고, 그리고 한명 더. 어제, 그제인가요? 영상으로 하나 만든 것은, 그 사람 블룸버그 애널리스트고요. 이 사람은 셀시우스 CEO입니다. 비트코인 바닥은 3만 달러. 우크라이나 사태가 해소되면 급등할 것으로 전망한다. 라고 이제 키코라는 곳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제 상승 궤도에 진입했다. 3만 달러 부근에서 강력한 지지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으면 이제 상승 궤도에 진입했다라고 좋게 보고 있습니다. 뭐 뒤에는 뻔한 말이고 2100만 개 희소성 가지고 있고 저쪽 블라블라블라 나와 있는 건데 뭐 우리가 볼 필요 없는 것 같고. 자, 요거 하면 또 3만 달러 유지가 좋은 시그널이다. 그놈의 3만 달러가 좀 많이들 관심 가지고 있는 포인트죠. 자, 왜 그러냐? 이 3만 달러라는 이 포인트가 보시면은 작년 여름에 우리가 되었을 때 이때도 지켜졌던 부분이 뭐 28,000달러까지 가긴 했지만 아무튼 3만 달러. 최근에도 뭐 33,000달러 뭐 이렇게 3만 달러. 3만 달러 요 라인만 지켜준다면은 요 안에서만 논다면은 괜찮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요. 그래서 또 다른 분석가도 3만 달러 유지가 좋은 시그널이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러시아가 공격을 시작한 후에 급락하는 궁극의 위험자산 패턴을 보이고 있다. 단기적으로 3만 달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좋은 시그널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위기에 대한 영향이 더잘 파악되면 위안 자산은 안정화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다만 그는 앞으로 2년 동안 경기 침체가 발생할 것이라는 두려움은 기관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탑승을 포기하는 트리거가 될수 있다. 다만 해놓고 이제 본인이 좀 발뺌할 것도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만 해놓고 또 이게 경기 침체가 오면 어쩔 수 없다 얘기라고 있는데, 우리 여러분 저기 그레이 새끼라고 들어보셨는지요? 그레이 스케일이라고 하는데, 그레이 스케일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 그레이 스케일 트윗으로 많이들 또 접하셨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 그레이 스케일의 블로그를 들어가시면 그레이 스케일에서 이번에 그좀 이런 위기, 금리 인상에 대한 위기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이런 상황 속에 두 가지 요 분석을 내놨는데요. 요 분석을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처음 분석, 언제 나왔던 분석이었냐면은, 처음 분석은 1월 26일. 이때 당시에는 그 조기 금리 인상, 뭐 금리 인상, 요런 이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왔을 텐데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예, 거시적 위험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세속적 성장 스토리는 남아있다. 구글을 돌리니까 좀 말이 좀 웃기네요. 자, 아무튼. 다볼 수는 없고요. 우리 시간 관계상 다볼 수는 없고 좀 간단간단하게 빨리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화 전체 펀더멘탈 전망이 나와 있는데, 아무튼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연준에서는 지금 최근에 많이 매파적이었다. 1월 말 당시에요. 지금 보고서가 1월 말 당시에요. 근데 여기서는 좀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장이 지금 거품으로 지금 있는 건 맞고요. 그건 인정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연준의 조치에 대해서 많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연준의 조치와 관계없이 강력한 밸류에이션으로 강력한 성장 전망과 네트워크 효과를 지닌 매력적인 암호화자산을 구매할 기회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위험. 이때도 이제 미리 얘기를 했네요. 우크라이나 국경에 대한 러시아 지속적 군사적 증강으로 인해서 이때도 어느 정도 좀 염두를 하고 있었긴 했네요. 근데 이 정도는 아니었죠. 그때 1월 말 당시에는요. 비트, S&P 500 미니 선물, 그리고 나스닥 100이 미니 선물이에요. 자, XBT가 이 비트코인인데, 비트코인 보십시오. 야, 주식 쪽은 이때는 무슨
주식종 보시면 여기 다 수평이에요. 근데 비트는 막이 수평이 동안에 더 떨어져가지고 막 난리를 쳤었죠. 왜 그랬을까? 이때가요, 주말이었어요, 주말. 1월에, 그때. 1월 22, 23, 24 이때가요, 주말이었거든요. 주말. 그러니까 이게 크립토가 24시간 돌아가는 것이 조금 어쩔 때는 좀 야속하기도 한 것이 뭐냐면 주식 쪽은 이렇게 장이 오픈이 안 되다 보니까 악재가 있었으면 주말에 그 악재를 다 소화시키고 월요일에 조금 떨어지고 그냥 이렇게 가버리는데 크립토는 이게 다 장이 오픈돼 있으니까 24시간 계속 돌아가니까 그거 하락할 때는 그또다 쳐맞아요. 다 맞아가지고 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주식 떨어질 때또 같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참이 서자 같은 놈이에요, 서자 같은 놈. 예. 약간 그런 좀 억울한 놈이에요. 서자의 울분이 있기에 폭발할 땐또 엄청나게 폭발하는 또 역할을 하죠. 이 비트코인 가격과 연준의 기금 상한 목표율, 미국 정부 2년 수익률 및 연준 총 금리 인상이라는 단순한 금리 인상 때는요, 2017년 때는 물론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많이 보여드렸지만은 안 그랬을 때도 있어요. 장조월 트위터 잠깐 좀 보여드릴게요. 이건 좀 잠깐 저 덧붙여서 말씀드려야 될것 같아가지고 금리 인상할 당시에도 비트코인은 뭐 내려간 것도 아니다. 자, 연준에서 금리 인상했었을 때입니다. 금리 인상 계속했었어요. 비트코인 가격이 어땠습니까? 올라갔죠. 그래서 그냥 단순히 그냥 정말 무식한 단순하게 금리 올리면 비트 떨어진다는 아니다. 이 사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금리보다 또 장조월은 얘기하고 싶은 게 금리보다 비톡성 금리에 대한 이 영향을 받는 것보다 그 본연의 가치, 4년 주기 사이클, 반감 사이클, 보상 반감 사이클에 더 영향을 받는다. 근데 또 보상 반감 사이클에 영향을 받는다면 지금은 또 장이 이게 좀 어느 정도 겨울을 준비해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 논리가 또 뺑글뺑글 돌아버리죠. 아무튼 거의 지금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요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큰 상관이 없었다. 2017년 때는요. 다시 한 번씩 넘어가고, 자 그다음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거 2월 말에 쓴 거예요. 지금 투자자 심리는 매우 약세입니다. 별로 투자하고 싶어 하지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인정하고 있고, 그레이스케일에서는 인정하고 있고, 이거는 많이 보셨죠? 그림 많이 보셨죠? 요거를 예로 들면서 전쟁 이후는 상승할 것이다. 어느 정도 반등할 것이다를 보고 있어요. 요 점선 그은 것이 전쟁이라는 당시고, 회색 선이 6개월 이전부터 해가지고 그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선을, 점선을 기준으로 1년 반 이후까지 차트를 그려놓은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베트남 전쟁, 걸프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라크 전쟁, 그리고 크림반도 그때 러시아가 점령했을 때 당시 2014년 당시도 그렇고. 지금은 이제 러시아 이야기니까 오히려 우리 2014년 당시 이것도 2월이에요, 이때도. 2월 21일로 기점을 해놨는데 되게 비슷하죠. 여기 보시면요, 전쟁이라는 것이 일어날 그 당시 기점으로 해가지고 내려갔을 때도 있지만 그 전에 선반영 됐을 때도 있어요. 그 전에 선반영 됐을 때도 있고, 러시아 크림반도가 그때 들어갔을 때도 그전 조금 전 해가지고 선반영 됐었고, 전쟁이 일어난 당시부터 해가지고 오히려 그때부터는 더 올라갔었죠. 그러니까 약간 선반영 되죠, 주식 같은 경우는. 아무튼 장기적으로는 가치 저장 수단이 있다. 근데 최근에 금하고의 그런 비교를 보니까 위험이 일어났을 때 금은 오히려 더 사람들이 찾았는데 비트코인 더 떨어졌다. 근데 지금 그레이스케일은 좀 약간 반등했을 때를 스크린샷을 찍었네요. 근데 이건 약간 좀 반대였을 때 찍은 것 같은데, 노란 게 금이고 초록색이 비트인데 원래는 요 부분을 봐야죠. 근데 약간 그레이스케일이 지금 약간 좀 최근 것까지 해가지고 조작을 한것 같은데, 사실 위험 때는 요때였죠. 그래서 비트는 더 떨어뜨리고 금은 더 올렸죠. 근데 지금은 다시 좀 어느 정도 좀 잠잠해지네 싶더니, 왜냐면 더 새로운 또 악재가 안 나오다 보니까 다시 또 위험 자산을 찾는 그런 경향이 있었죠, 살짝. 그래서 어떻게 될 건데, 강세냐 약세냐, 올라간다 내려간다 뭐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하락 관점과 상승 관점 둘다 둬놓고 견해를 뒀어요. 근데 종합해 보면은 장기적으로는 더 올라간다 그 얘기예요. 한 줄로 말씀드리면 좀 실망스럽죠. 이게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스케일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다 읽어보니 그렇더라고요. 그렇고 이 사람이 이동평균선 그어놨을 때 과거 패턴 보면 요 선이 이제 무너져서 뚫고 내려가면 이제 하락장, 뚫고 내려가면 하락장. 그래서 이번에 지금 뚫고 내려갈 것이 아닌데 약간은 지금 치고 올라왔죠. 예, 요 부분 좀 지켜줘야 될 것인데 좀 애매한 상황이다. 애매한 상황이고, 그리고 이거는 20주 EMA, 50주 EMA를 비교한 것인데 2014년 교차가 일어났고 두 개의 이동평균선이 2018년 교차 일어났고, 2022년 현재 교차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주 하락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이게 지금 뚫고 43,000달러까지는 지금 올라온 상황이라서, 지금 애매한 상황입니다. 지금 완전 전쟁 중이에요. 지금 가격적으로는 전쟁 중이고요. 택대부는 영원한 불리시인 것 같습니다. 택대부 지금 보시면은,
2013년 거를 끌어와서 이제 X축으로 길게 늘어진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피보나치를 돌렸더니 아직은 더 올라가줘야 된다라는 관점을 이제 보고 있는 거고, 간단간단해서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그리고 벤처캐피탈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지금 패턴을 지금 예를 들어 멀티 채널 뭐 트레이딩을 들고 왔는데, 자 아무튼 뭐별 패턴이 다 있네요. 아무튼 요 패턴을 갖고 왔는데 뭐잘 아실 겁니다. 지금 많이 작년 여름하고 많이 비교하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뚫고 와서 43,000까지 올라오긴 했어요. 지금 저 올라오긴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올라가는 건가요? 그다음 올라갈 것이. 그래서 그거를 지금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RSI인 것 같은데 밑에는 지금 요것이 이제 돌파가 돼가지고 올라갈 때 보통 올라가는 패턴을 가졌기 때문에 요거를 많이 지금 중심적으로 보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거 이제 달러 인덱스랑도 많이 비교하죠. 달러 인덱스가 지금 많이 올라갈 대로 올라갔으니 요것이 무너지면서 밑은 오르지 않을까, 요런 기대감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달러 인덱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다른 것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거 확대해서 온 거네요. 자, 요게 지금 저항이 되고 있어서 쳐맞고 내려온 것이 아니냐, 뚫고 올라갈 것이냐,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데, 좀큰 프레임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달러 인덱스 보시면, 예, 이때부터 오던 거거든요. 2001년부터 해서 그어놓은 곳인데, 와, 이렇게 되면 상당히 선이고 강력한 선이고, 달러 인덱스 이렇게 봤을 땐큰 프레임에서 여기까지 더 이상 본다면은 이건 강력한 저항이니까 내려갈 확률이 높지 않을까? 달러 인덱스가 내려가면 보통 비트코인 올라가는데 그 비트코인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 관점이요. 그래서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갖고 왔고요. 요 최근에 그 비트코인이 뭐 아까 러시아 관련해가지고 뭐 많이 오른 것이다, 거래량이 급증했다, 그리고 뭐 지갑들이 많아졌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그 지갑들이 많아진 것이 과연 진짜 많은 건가? 글래스노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래 지갑이 쪼개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런 지금 지갑이 많아지고 최근에 뭐 지갑 많아졌다 이런 소식 들어보셨을 건데, 근데 쪼개지면서 쪼개지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쪼개지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가 지금 이제 축적을 하고 있어요. 또 여기서 다시 비트를 모아가고 있다는 거죠. 긍정적으로 보고 있네요. 여기서는 색깔에 대해 의미를 좀 잠깐 좀 말씀드릴 건데, 파란색이 비트코인을 파란색으로 왔을 때 비트코인 추가하고 있는 거예요. 비트코인 누적시키고 있는 건데, 지금 보시면 이때는 이 구간 100개부터의 비트코인 그 지갑은 누적을 별로 안 시켰다가 작년 말부터 해가지고 좀 누적을 시키기 시작했어요. 비트가 떨어지면서부터 계속 이제 누적이 시작됐습니다. 여기. 아직 이제, 근데 만개 이상 비트코인 지갑은 누적이 뭐, 안 되다가 최근에 들어서 조금 누적이 시작됐어요. 아, 아까 제가 영상 첫 부분에서 좀 애매하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이거든요. 지금 과거 2018년 하락장과 많이 비교를 하시는데, 이 고점이 이게 더 높아요. 지금. 이때 작년 4월 때보다 11월 이때가 지금 고점이 더 높은 상황입니다. 이거랑은 달라요, 지금. 그래서 애매하다는 겁니다, 지금. 요랬던 적이 없군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고점이 낮아지면서 갔는데 얘는 고점이 높아졌던 거죠. 얘를 중심으로 본다면 뭐할 말은 없겠다마는, 얘로 중심으로 봤다면은 이 정점보다 더 올라가는 정점에서 내려간다? 그것도 참좀 애매하죠, 지금 상황이. 비트코인은 장기적으로 계속 올라가 있고, 아까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아까 뭐 러시아 이런 얘기 보셨지만 한 국가에서 담을 수 있는 것이 암호화폐라서 담을 수가 없다. 암호화폐는 그런 막대한 처리를 담을 수가 없다. 시장은 더 성장을 해야 된다. 트랜잭션, 단순한 트랜잭션만 봐도 시장은 더 성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좀 느끼네요. 그렇게 느끼면서 결론을 달라. 올라가냐 내려가냐. 결론 달냐 달라 이러시는데, 그거를 알면은 떼부자가 됐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거를 안다면, 그리고 뭐 내부자 정보를 자꾸 안다고 막 그러시는데, 내부자 정보를 아신다면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내부자 정보를 안다면 저는 왜 이걸 하고 앉았겠습니까? 그게 몰빵을 했겠죠. 내부자 정보를 모르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것이고, 내부자 정보를 모르기 때문에 시간이란 것은 대신 있으니까 장기 투자를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런 좀 생각을 하면서 오늘 영상, 라이브 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